아무래도 우리 그 미스틱 지금. 네네. 근데 이번에 맞죠? 또 이게 딴 데로 옮기지 않고 또 거기를 한 이유는 뭐예요? 거기 방치. 뭐? 왜요? 아니, 왜 방치야, 이 사람이? 제가 모르셔서 그러는데 미스틱에서 제가 역할이 있어요. 어. 일단 미스틱에 방치인데. 새로 그 매니저가 들어오잖아요. 어. 일단 저한테로 배정이 됩니다. 아. 그럼 제가 한 3개월을 훈련을 시켜? 저랑 다녀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를 그 친구들이 저랑 다니면 서울 지리를 완벽하게 얘네들이 마스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다음으로 윤종신 오빠한테로 가요. 아, 네. 그럼 난리 날 텐데요. 그렇죠. 네. 밤에 전화가 와요. 근데 사실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매니저한테 전화가 오면 반갑잖아요. 아, 뭔가 스케줄이 잡혔나 보다. 그래서 여보세요? 하면 누나 오늘 저녁에 좀 뵐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 지금 당장 나가겠다고. 그래서 나가면 그렇게 종신 오빠 때문에 힘들었던 걸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대기가 많아.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니, 술을 피곤하게 마셔줘요. 제가 다 또 매니저들이니까 제가 다 계산을 하잖아요. 정말 성격 좋아. 내가 기다리는 얘기는 끝까지 안 나와요. 뭐 다음 주에 뭐가 잡혔다는 없고, 없고 그냥 힘든 얘기를 제가 들어줘요. 근데 제가 지금 미스틱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사님 아닌가요? 그냥 나름대로 그게 딱 이렇게 눈에 안 띄어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럼 다행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종신 오빠 시켰어요. 아니 회식 후에 윤종신 씨가 피하고 있어요? 모르겠어. 저를 그렇게 거기서 했지. 여기서 했더라. 저기 우리 강남역에서 그때 한번 맞아요. 세게 마시고 예. 그게 그날 처음 만났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사실 오랜만에 봤어 지현이. 오랜만에 본 게 어느 정도냐면 1년 8개월 만에 만났어요. 아, 너무했다. 아니 괜찮아요. 늘 TV에서 잘 보고 있어요. 이지현 씨를 잘 모르는 사람은 피할 만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회식에서 거의 신입니다. 맞아요. 어떤 신이에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때 이제 동갑들 뭐 이지현, 최원정 선배랑 저랑 제 동기 이광용이랑 뭐 이렇게 데리고 술을 마시러 간 거예요. 같은 띠예요. 남자들이 좀 늦게 오니까. 근데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맥주가 5천 피처가 있었어요. 있었죠. 밑에 이렇게 주둥이 달린 거. 그거를 딱 시키더니 500만큼 따라내더라고요. 그래서 양조 500짜리 하나 시켜서 뚜껑을 열고 양조를 이렇게 막 와. 저절로 술이 좀 센가 봐요, 지현 씨가. 아니, 센 건 아니에요. 좋아하는데요. 제가 네. 술자리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알코올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이렇게 안 해도 항상 끝까지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상담이 같이 하는 거예요.